자, 검찰은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4년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염호석 씨가 34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사건을 은폐하는데 삼성 측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그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2013년 7월 출범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단체 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경남 양산 분회장이던 염호석 씨는 사측의 압박에 시달리다 다음해 5월 17일 지회가 승리하는 날 화장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염 씨가 숨진 바로 다음 날 경찰은 시신이 안치돼 있던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3개 중대를 투입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숨겼습니다. 이 과정에 삼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삼성 측이 시신을 넘기라며 염 씨 가족을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잠들도 아침에 누고 알고 있다니까 삼성 들어 우리는 보상을 확실하게 검찰은 장례식장에 경찰을 투입한 과정에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시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구급차 수십 대가 동원되고 장례식장도 여러 곳 예약돼 노조원들을 따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은 현재까지도 염 씨의 유해가 어디에 뿌려졌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고 염호석 씨 시신 탈취 과정에 개입한 삼성그룹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